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와 큰 함성을 질러줄수록 이분은 더 열심히 아마 이 무대를 즐겨주실 겁니다. 우리의 국민 에너지 트로트계 여전사 누구? 누구라고요? 우리의 섹시 디바 지원이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안 돼요! 물 먹지 말라고? 야,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이게 얼마 만이에요. 야,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저기 뒤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야, 진짜 명실상부 최고의 우리 막국수 닭갈비 축제에 또 지원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행복한 에너지를 지원하러 왔어요.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원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여러분들보다 지금 여기 우리 벌레 친구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정말 벌레마저도 이렇게 춤추게 하는 오늘입니다. 어떻게 즐길 준비 되셨죠? 네! 아까 우리 주희 언니 열심히 노래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흥겨워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옆에서 덩달아 막 흔들다 올라왔습니다. 어머, 노래도 안 하는데 복죽이 나오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지희 언니 노래 또 이어갈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러 왔고 또 그 기간에 기다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웠던 시간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정말 많은 곡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앵콜을 사정없이 외쳐주시고 지원이 이름을 세게 외쳐만 주시면 지원이가 오늘 진짜 집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박수함성 소리를 이제 처음에 들어보면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한번 확인 좀 시켜주실래요? 일단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점점 얼마나 여러분들의 열기와 지원이의 열기가 딱 떨어지는지 정말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럼 지금부터요 지원이가 지원이 노래 한 곡 더 불러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박수 함성!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현이 외쳐주시니까 이렇게 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방금 불러드린 노래는요, 제목이 오마니라는 노래입니다. 뭐라고요? 오마니. 네, 그러니까 오는 감탄사, 오 마니, 많이 많이 사랑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지현이의 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떻게 노래 좋아요? 네, 앞으로 지현이가요 많이 부르고 다닐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달려가 봐야죠. 저도 이제 슬슬 덥기 시작했어요. 이제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럼 어떻게 달릴까요?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달리지 언제 달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박수 함성 받고 갈 건데요, 준비가 되신 만큼 박수 함성을 쳐주셔야 돼요. 준비되셨어요? 왠지 이거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아. 준비되신 분들은 다 같이 박수와 기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무반주에도 너무나도 멋진 무대를 보여준 우리 지원이 씨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어 있어요? 요리 짠.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네? 아 됐나요? 다음 곡?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곡으로 넘어가라고요?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노래가 있죠. 어떻게 또 이렇게 음악이 잘렸다고 해서 지원이가 또 안 부르고 갈 지원이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하고 싶은 메들리라서 제가 좀 부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음악은 끊겼지만 할 건 다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럼 계속 달려갈까요? 좋아요. 그러면 그래도 지원이가 강원도의 딸이고 또 우리 강원도 춘천 왔는데 또 강원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세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와.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앵콜도 받았고, 야 속이 다 시원하네, 속이 다 시원해. 어떻게 좋았어요? 하나, 둘, 셋, 넷. 아리아리 스리스리 한 번 더 아리아리 고개로 박수! 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도 됐고 오늘 막국수 닭갈비 축제도 정말 성황리에 너무너무 잘 개최가 되고 있어서 이런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그게 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곡 여러분들과 같이 노래 좀 불러보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방금 노래 부르시는 게 너무 잘하셨어. 그럼 어떻게 거기 뒤에 계신 분들도 노래 같이 해주실 거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이 안 나오네 또. 여러분 왜 이렇게 음악이 말을 안 들어? 아, 그런데 이 닭갈비 냄새가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네요. 식사는 다 하셨어요? 난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냄새 때문에 오 막 노래가 안 돼 노래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그냥 지연이만 이렇게 보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시는 것도 좋지만요 오늘만큼이라도 같이 한번 노래 좀 신나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노래로 묶어왔으니까요 이제는 진짜 입 밖으로 좀 스트레스를 다 푸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대답은 잘해. 하여튼 대답은 그렇게 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음악 준비됐나요? 오케이 음악 주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양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막국수 닭갈비 축제의 앞날을 위해서 반짝반짝 빛을 내주세요. 반짝반짝! 네! 박수! 박수!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못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머 뒤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흥 많으신 분들은 죄다 뒤에 계셨네. 어머 앞으로 좀 오세요.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오신 분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오늘 지연이가 노래 많이 준비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또 달릴 노래를 또 준비했어요. 어떻게 이제야 정말로 춤도 추고 노래도 좀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안 지치셨죠? 안 지치셨죠? 그래요. 어떻게 살아계신지 한번 박수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뜨겁게 해주시면요 진짜 가수분들은 미쳐요. 미쳐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무대에서 가수를 빛나게 해주는 것도 여러분이고 미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명실상부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한 곡 달려가야죠? 달려가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뭐 말할 거 있나요? 달리는 노래 한 곡 주세요. 뭐라도 주세요. 이제 오케이! 이제부터 진짜 다들 큰 소리로 양손 소리로 그렇죠?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도 좋아요. 다시 파티!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짜라짜라짜라짜라 나오세요 나오세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언제든지 흘려갈게. 오세요. 나대도 좋아 다해도 좋아 언제든지 흘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보자. 다 갈게요.
괜찮아요. 나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셔도 되고 안전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데 여기에 우리 짱짱하신 우리 경호팀들이 여러분들을 잘 지키고 계셔주시니까 믿고 나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뭐라고요? 아, 나 깜짝 놀랐네. 나 방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전화 받는 소리였어. 깜짝 놀랐네. 얼굴 반은 다 가렸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네. 야, 그럼 이제 한 곡 더 갈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과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 제가 참, 강원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고향이라서 그런가 항상 이쪽으로만 오면은 지칠 기색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들이 주신 에너지 덕분이고 그리고 이 기운으로 정말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흘려주신 땀방울 때문에 우리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고의 도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궈나가고 싶고 지원이도 정말 자랑스러운 지원이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수가 되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 아름다운
뭔지 모르죠? 같이 함께 부를 건데요. 일단 오늘의 우리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있기까지 진짜 불철주야 애쓰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최층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진짜 뜨거운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매년마다 정말 이렇게 해내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연의 끈을 또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주최층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두 앉아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 나오셔도 되고, 일어서고 싶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대로 오늘 지원이는 가까이서 안 보면 나는 집에 가서 이불킥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손 내미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이 에너지로 지원이 더 승승장구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대박나셔야 됩니다. 약속! 감사해요. 그러면 마지막 곡 여러분들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머리로만 기억되는 가수 지원이가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기억되는 진정한 여러분의 고향 가수 지원이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번 더 빠짐없이 양손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양손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더 힘차게 박수. 내가 있고 네가 있는 손잡고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소망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하늘을 파랗게 Oh,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준 우리 지연이 씨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축구장에만 저는 여기 거의 뭐 월드컵인 줄 알았습니다. 월드컵인 줄 알았어요. 예. 진짜 고생 너무 많았어. 예. 두 개 살라. 최고다 지연이. 지연이 만세. 저는 두 개의 심장이 우리 박지성 선수만 있는 줄 알았더니 트로트계의 두 개의 심장 지원희 씨가 계셨네요. 어쩜 이렇게 라이브로 이런 무대를 보여주죠.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즐거우셨나요? 네! 재밌으셨나요? 네! 네, 그랬다면 박수와 함성! 네, 여러분 덕분에 정말 뜨거운 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최고의 가수분들도 오셔서 우리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를 꾸며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희 2023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토요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유, 끝까지 박수해주시고 감사해요. 저희 오늘 여기 메인 무대 행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근데 뒤쪽에 아직 야시장은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이왕 나오셨으니까 배도 출출하실 것 같아. 하도 소리 지르느라, 하도 춤추느라, 그죠? 예. 귀가하시면서 안전하게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두우니까요. 안전하게들 이동해주시고, 지금 갑자기 나가려고 하면 차가 많이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네, 안전하게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오신 거 구경도 좀 하시고 네, 주전부리도 사 먹으시고 즐겁게 네,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십시오. 저는 벌써 내일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아쉬워서 어떡해요. 내일도 놀러 오실 거죠? 네! 내일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딸 아나운서 오유진이었습니다. 내일 만나요!